어떻게 보면 손으로 사인을 막잖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안 보이네요. 네. 뭐 탁구채로 뭐 입을 가르기도 하고. 네. 예. 네, 드라이브 이번엔 이겼네요. 아, 네, 랠리 득점이 나왔습니다. 팽팽한데요. 네. 네. 4대 3. 자, 한 점 차로 따라온 미래의 세테우. 아직 이번 대회에서 승리가 없는 미래의 세테우입니다. 자, 상의를 하고 일단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는데요. 타임아웃도 굉장히 소근소근 조용하게 이야기하고요. 선수들끼리도 게임 때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네, 아무래도 좀 가까운 상대 벤치나 상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네. 거의 이제 뭐 보이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잘 안 들려요. 그 판단 빨리 잘해란 말이야. 네가 떨어져서 쇼트 넘겨봤자 천천히 가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그리고 너는 말씀해서 넘어오는데 하면 다시 팍 나가란 말이야. 다시 잡힌 거는 역시 뭐 김주 선수에게는 본인의 자세가 잡히면 강하게 그렇죠. 자신감 있게 하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주 선수는 오히려 네. 뭐 살짝 걸지 말고 네가 하고 싶으면 자신 있게 걸고 그리고 네. 빨리 나가라. 네. 그리고 최우준 선수가 그다음 연타로 몸이 빨라서 네. 바로 연타로 걸 수 있으니 네가 하고 빨리 나가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육선희 감독과 최현진 코치가 또 두 선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세테우의 일곱식 선수들 이시훈과 윤효빈 선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지우가 길게 거는 모습인데요. 최우주 선수의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네. 두 선수는 이제 한 살 차이예요. 예, 한 살 언니가 최우주 선수입니다. 최우주 선수가 잘 이끌어야 되죠. 네, 지금도 이제 탁구채를 가리고 계속해서 네. 예. 이제 한국말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무시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네, 예. 네. 길게 넣었습니다. 찬스볼 성공입니다. 김지호 이번에는 작전을 바꿨어요. 서브를 네. 처음부터 그냥 바로 길게 넣고 김지호 선수가 바로 때려버렸네요. 네. 점수 5대 3, 삼성생명이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시온 선수가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자, 김지호, 아, 이번에 기다리면서 잘 버텨줬네요. 윤호빈 선수가 드라이브를 잘 가운데로 걸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회전을 많이 주셔서 걸었어요. 근데 김주 선수가 좀 늦었는데 끝까지 좀 네, 자세를 유지를 임팩, 해줬어요. 네, 자세를 유지하면서 임팩트를 빠르게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석점 앞서는 삼성생명. 자, 이번엔 예상을 네. 하지 못했던 네,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커트를 실수했습니다. 네. 최우주 선수는 예, 감정 표현이 좀 확실한 선수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김지우 선수는 반면 무덤덤합니다. 예. 예. 성격의 차이가 분명히 또 네, 있을 그렇죠. 거고요. 예. 최우주의 서브. 랠리 길어집니다. 아, 여기서 포핸드가 네, 벗어났네요. 서로 좋고요. 자, 따라오네요. 네. 6대 5입니다. 최우주 선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좀 더 짧게 걸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지금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바로 좀 어깨가 좀 떨어졌어요. 예.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최효주. 자, 이번엔 뺄까 하지만 네. 받아치는 힘이 있군요. 선수. 동점이 됐습니다. 네, 최우주 선수가 정말 자신 있게 백푸시로 들어왔거든요. 네. 윤호빈 선수가 그 디펜스가 바로 다 성공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렇죠. 최우주 지금 이공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강하게 한 건데 네. 김지호 선수가 너무 오른쪽에 치우쳤어요.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6대 3에서 6대 6이 됐습니다. 동점을 만든 미래세테우.
포인트 드라이브 성공합니다. 최효주 다시 한 점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삼성생명 쪽에서는 커트보다는 회전 위주로 놓고 크게 크게 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거든요. 예.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입니다. 이번에 네. 성공이네요. 자, 6대 6에서 8대 6, 두 점을 가지고 옵니다. 삼성생명. 김주 선수는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네, 묵직하게 잘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른데 네, 네. 뭐 시너지 효과는 나는 것 같아요. 예. 김지호, 최효주, 아 벗어났어요. 네, 서브 플러스 상부 공격이 굉장히 작전이 좋았거든요. 네. 네, 이거는 최효주 선수 자신 있게 걸었지만 실수로 그렇죠. 이어졌습니다. 8대 7, 다시 한 점 차. 자, 상대 범실에 의한 득점도 미래스테이에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득점. 중요하죠, 뭐 똑같은 지금. 한 점이에요. 네. 예. 유독 어쩌면 예, 두 선, 네 선수가 상당히 네.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예, 대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벗어나는군요. 동점이 됩니다. 8대 8. 네, 이슈 선수가 먼저 리시브를 돌아서 잘 백드라이브를 잘 건드려줬고요. 예. 네, 최효주 선수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조금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 급하네요. 그렇죠. 예,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예. 굉장히 급하게 라켓이 나가고 있어요. 일복식의 마지막 게임, 다섯 번째 게임입니다. 한 점 더 도망갑니다. 삼성생명. 아, 지금은 네, 하나 잘 돌려줬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 9대 8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계속해서 서로 작전을 하다 보니까 좀 심판께서 오히려 좀 빨리 해라, 늦추지 마라라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초조하고 이제 긴장되는 순간의 점수입니다. 9대 8. 이시온. 찬스 볼. 아, 흘러나갔나요? 아, 네, 윤호빈 선수 이거는 좋은 공이었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가 됩니다. 자, 10대 8이 됐어요. 너무 좀 어깨 좀 힘이 들어갔을까요? 네, 지금 상황 공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주저앉았어요. 네. 좀 더 앞으로 자세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네,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일복식이 여기서 끝날 것인지. 매치 포인트 삼성생명. 서브는 최효주입니다. 벗어나면서 제 일복식 경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게임 스코어 3대 2로 삼성생명이 첫 번째 게임을 잡았네요. 네, 마지막 게임에서는